흰색입니다. 저를 어떤 틀 안에 고정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실험들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새 저의 색이 되어 버렸어요. 흰색은 무엇이든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끊임없는 시도와 변화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어요. 근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냥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고, 학생 때 우연히 일러스트 잡지에서 두산 칼라이의 작업을 보고 그림책 세계에 이제 매료가 되어서 이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림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작은 것이 지니는 강인한 힘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결국은 그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이제 그림책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끝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름은 여름답게, 나는 나답게. 삶이 버겁고 힘들어도 그 어둠에 삼켜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알게 된다면 어둠은 더 이상 예전의 어둠과는 다를 거예요. 개구리는 그때를 깨닫지 않았을까요? 달라진 자신을. 제가 키우는 화분에서 저를 발견했고 그 이후로 자연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걸 좋아하는데 산이고 바다고 그냥 계속 걸어 다녀요. 그렇게 걷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 또 그곳에 두세 시간 계속 앉아 있고 바라보면은 이야기가 툭 하고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존재나 자연 환생에 관한 이야기도 쓴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 웅장하고 찬란함을 만끽하고 있는 작은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관찰을 주로 바탕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웅장한 자연 현상들은 쉽게 접근하기, 접하기 어려워서 그 오랫동안 그 마음에 담아두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 저의 모습들이 투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관찰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게 되고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만들구나라는, 그리고 저의 단점들이 그림책 작가에게는 최고의 장점이 될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더 이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들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연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제가 개구리 책을 만들면서 어둠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두렵지만 더그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조금 더 실험적인 그림책들도 만들 예정이고요. 네. 제가 이제 소리와 몸짓으로 1인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이후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무용과 뮤지컬에 관심이 생겼고 예전과는 다른 시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나 빛, 그리고 뭐 무대 연출을 분석하면서 보다 보니 그림책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제가 몸을 움직이면서 개구리인 춤 장면이 떠올랐어요. 춤추는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을 그림책으로 나오게 됐고, 매미라는 그 매미 소리에 관한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곤충이 내는 소리와 비슷한 악기를 찾아서 들려주는 공연을 합니다. 악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짓을 이용해서 이것도 숲에 있는 매미 소리인데 그냥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찾다 보니까 이런 매미 소리 이것도
이거는 좀 개구리 소리랑 비슷해요. 어쨌든 이렇게 내리시는데 약간 이렇게 천둥 치는 느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리와 또 몸을 움직여가면서 이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